이 가게도 나이트마켓 노점부터 시작했다죠. 이제는 국제시장의 명물이 됐다는 햄버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정말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결혼 15년 차의 동갑내기 부부. 많이 할 때는 막 400개까지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바빠요. 보통 하루에 뭐 40개씩 주문하시는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있으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가족들이랑 그리고 아내랑 아이들까지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주방만 정신없는 게 아닌데요. 햄버거를 들고 어딘가로 바삐 가는 큰딸. 아침 이만 나왔어요. 아, 여기가 가게인가 본데요. 가게 안이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81번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분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테이블에 놓인 사전과 노트. 일하면서 숙제도 공부도 하고 그래요? 네.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해야죠. 기특하게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다네요. 다 가져가면 돼요? 예, 네, 가져가세요. 안팎으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가게. 덕분에 아버지와 삼촌 손까지 빌리고 있다는데요. 아니, 두 분이 근데 요리사 같아요. 회장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직업을 좀 드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아버지 요리사 같으세요? 돈 안 주는 일자리 받은 것 같아요. 돈 안 주는 일자리? 돈 안 주는 일자리? 그 뭐 구매봉사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뭐 월급 한 번 안 받는 봉사라는 거지. 저기 아버지 이번에 차 타고 다니시는 거 또 제가 저기 예. 사드렸거든요. 근데 아, 예, 예. 그런 걸 얘기 안 하시고 저기 뭐야. 삼촌 어때요? 삼촌 생각 아, 아들라면은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다? 네? 남들도 다 해주는 네. 거요. 남들도 다 지 아버지 응? 네. 차 사주고 응? 용돈 주고 그러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했다가 뭐 뭐 안 된다. 예. 아버님 말씀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럼 제가 예, 오늘 저기 만 용돈 예, 좀 드려야겠네요. 예. 장할아버님도? 아유, 우리 삼촌도 용돈 좀 드려야죠. 예. 장할아버님도 봉사 아니죠? 예! 우리 도하기가 잘 되면 봉사하고 뭐 그게 뭐 탓입니까? 예.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죠. 예. 아유, 삼촌 때문에 감동을 먹었네요. 예.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 하지만 한때는 도둑장가를 들일 정도로 속도 참 많이 썩였다죠. 오직하야 고등학교 지금 그 선생님도 얘한테 지금 오는데 그 선생님이 감춰줬어. 응? 애난 줄 모르고 이제 얘가 이제 선생님하고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얘를 봐준 거야 이제. 시간 늦어져서 조금 오는 것을 봐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선생님이 교단 선생님한테 이제 졸업할 때쯤 들켰어. 그래가지고서 막 학교 또 난리 나고 또 학교 쫓아가갖고 내가 양가 부모가 다 합의해가지고 이거 애 나가지고 하는데 학교를 못 땡겨가면 되겠냐. 제 자식 마음 편히 안을 수도 없었던 아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먹먹합니다. 말도 못하고서는 위무애다 얘가. 그래갖고서는 응? 얘도 응? 지 이무애인 줄 알고 길러 그랬어. 얘 형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얼마나 안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응? 남들이 이렇게 안고서는 막 저거 하면 얼려면은 그냥 쳐다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 딸을 둘을 그렇게 했어 얘가.
셋째 딸을 낳아가지고서는 얘가 그냥 개 딸을 이제 지금은 이제 장가가고 이게 이제 다 됐으니까 얘가 지금 한 세 살 먹었어 지금 한 2년 됐어. 걔는 걔한테는 얘가 사랑을 막 쏟는 것 같아. 지가 이제 큰 애들한테는 그걸 못했으니까 정을 못 줬으니까. 빠입니다. 조건합니다. 그때 야. 속 썩은 얘기를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이 될 거라나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갖고 속치겠지 무슨 다른 거 갖고는 잘 안 속아치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버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얘기를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제 아버님한테 일자리도 드리고 예, 열심히 지금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보전해 드려야 되니까. 예, 예. 조카님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일자리를 주셔서. 지나고 나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도 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하는 부부. 어 뭐야? 아무도 없네. 해줘봐. 엄마 해야지. 엄마. 응 잤어? 응. 엄마 사랑해요. 해줘. 엄마 사랑해요. 응? 양말도 안 신고 왔어? 지금 엄마 사랑해요. 아 이뻐. 잉크도 한번 해주고. 아이고 이쁘다. 가 엄마한테 가. 여기 어디야? 아이고 한참 예쁠 때네요. 집에 돌아오면 부부가 가장 먼저 찾는다는 막내딸입니다. 줄리아 잉크 한번 해줘 아빠. 아이고 이쁘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네 그래야지. 네? 네 대답해. 네 그래야지. 더 크게. 더 크게. 아 이쁘다. 아빠 뽀뽀. 고마워. 네 해야지. 아 이제 힘들었던 게 집에 오니까 싹 풀리네요. 이렇게 우리 막내가 또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런 부분에 제 힘이 나네요. 지우야 고마워. 응이 뭐야 네 그래야지. 잉크도 한번 해주고. 아이고 이쁘다. 하하 딸 바보가 따로 없네요. 뽀뽀 사랑해도 두 손으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는 게 이런 걸까요? 두 손으로 사랑해줘야지. 첫째 둘째를 봤을 땐 미처 몰랐던 행복. 하나 둘 셋.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가 없는 사랑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집 잘한다. 오늘도 손님들로 꽉 찬 가게. 햄버거 두 개 겨우 팔까 말까 한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이런 날이 오네요. 매일 아침 연탄불로 햄버거 패티에 쓰일 고기를 굽는다는 부학 씨. 숯불로도 가보고 뭐 가스불로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개발을 처음에 하면서 먹어보니까 아마도 돼지고기는 연탄불로 굽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 향기를 좀 나게 하기 위해 불맛을 좀 나기 위해 이렇게 연탄불로 지금 고기 초벌구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 패티 개발에 매달린 세월이 자그만치 10년이랍니다. 아 예, 포토맛 두 개 알겠습니다. 주문을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시네요. 예, 지금. 예, 저희 가게랑 연결돼 있어서 예, 지금 제가 주문 전화를 직접 받고 있어요. 아, 매장에서 이렇게 받아도 될 텐데. 예, 매장은 바빠가지고 또 이제 주문 전화는 제가 받고 있어요. 제가 얘기해주고 문자로 카톡으로 얘기해주고요. 오랜 노력 끝에 비로소 그를 웃게 해준 햄버거. 그래서 그의 내일도 햄버거에 걸었다죠. 저희가 햄버거는 지금 한 가지가 지금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햄버거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햄버거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우리 한국만의 그 독특한 한국식 버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햄버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햄버거밖에 없네요? 아 그럼요. 저는 햄버거가 햄버거도 제 가족입니다. 그런 그의 뒤엔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있습니다. 재봉틀을 이용한 핸들링 자수의 달인 이영호 씨.
재봉틀 하나로 그림 그리듯 멋진 수를 놓으십니다. 다 됐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하시네요? 수를 놓으셨다는데 와 사진보다 100배는 멋진데요. 이 사진으로 보는 그 밭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한 40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명찰색이에요. 군인들 명찰. 그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이제 작은아버지 밑에서 명찰을 새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됐는데 동대문에서 첫 기술자 생활을 했거든요. 70년대. 그때는 굉장히 이게 고도로 발달돼 있었어요. 수 놓는 사람들이 많고 이 메인 기술이 좋은 사람들 밑에 배우는 사람이 열댓 명씩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이렇게 쭉 기계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게 굉장히 보리가 좋았었거든요. 데이터만 입력하면 완제품이 나오는 컴퓨터 자수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으면서 이 시장까지 오게 됐답니다.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아는 미군들이 있어서죠. 예, 이건 이제 미군이 옷을 갖고 왔어요. 예, 갖고 와서 자기 집안 문장인가 봐요. 새겨달라 그랬죠. 미군 거라 커. 가라. 이렇게 새겨달라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해놓잖아요. 그죠? 보시죠?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거의죠. 더 이상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 어쩌면 영영 사라질지도 모를 직업. 그런데 그 일을 아들이 물려받겠다고 나섰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20년 전에 만드신 건데 막 여기 가죽도 해지고 막 소매도 해지고 막 하는데 이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원래 이거 우리 어머니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훔쳐다가 장롱 속에 넣어놨죠. 그거 이쁘지 않아요? 색도 안 변했어요. 그러게요. 가보다 가보, 그죠? 컴퓨터를 잘 아는 젊은 세대이고 하니 우선은 컴퓨터 자수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왜 이렇게 나오지? 재주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고난 재주가. 그 타고난 재주가 없으면 인류가 될 수가 없고 그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쟤는 제 누나가 하나 있는데요. 누나가 내 재능을 다 가져갔어요. 거의. 근데 쟤는 이상하게 그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더라. 아드님의 바람대로 과연 이곳은 대대로 추억을 이어가는 가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또 시작된 하루, 기찻길을 오가는 이들의 발길은 오늘도 어김없이 진순이에게 머뭅니다. 아이 그런데 저기 저 가게는 이제야 문을 여시나요? 여느 때보다 좀 늦으셨네요. 나오셨나봐요? 네, 지금 나왔어요. 좀 늦으셨나요? 네?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아, 원래 10시인데 오늘 네. 물건을 하러 갔다가 해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아, 네. 오늘도 동고동락 40년 지기 재봉틀을 지키고 계신 이영호 씨. 날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부자는 또다시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cm 됐어. 가족이라는 등짐을 진 수많은 아버지들이 만들고 또 오래도록 지켜낸 그곳 평택국제시장입니다.